안녕하세요. 박집사입니다. 오늘은 권잠역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이 현장은 기준층, 테라스, 복층 세대 모두 단보로만 입주가 가능하니 참고 바랄게요. 그럼 외관부터 살펴볼 건데요. 먼저 세대는 총 4개동 34세대로 외벽은 파벽돌과 스타코를 사용했네요. 주차는 여유대지가 많아 세대당 차량 2대씩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주차장 앞에 단지 전용 쉼터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취사 활동도 가능해 보이네요. 그리고 공동 현관 왼쪽엔 무인 택배함이 보이고요. 오른쪽엔 이렇게 세대 창고도 마련되어 있네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은 포름으로 사용 가능한 테라스 세대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발장은 외출 시 복장 점검이 가능한 전신 거울형이 들어가 있네요. 복도는 우물천장에 매립등을 넣어 세련되게 인테리어했네요. 그럼 거실부터 살펴볼 건데요. 거실 창이 낮은 산을 바라보고 있어 1층이지만 사생활 침해와 소음 걱정이 없고 신선한 공기까지 바로 접할 수 있어 숲세권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겠네요. 아트월은 타일을 시공했고요. 바로 안방으로 가볼 건데, 입구에 이렇게 슬라이드 도어를 시공했고요. 가운데 장식장을 넣어 공간을 활용했네요. 왼쪽 공간은 욕실이 붙어 있는 안방이고요. 오른쪽은 시스템장을 넣어 드레스룸으로 꾸며놨는데, 필요시 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넓이에요. 이 문은 내부와 연결된 테라스 출입구 중 하나로 밖에선 안 열리니 미리 열어놓고 안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안방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벽지가 눈에 띄는데요. 고급스러운 실크 벽지에 천장에 일자로 간접등까지 넣어 더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다음은 부욕실인데요. 단차를 두어 건식으로 인테리어했고요. 환기창과 파티션도 보이네요. 각종 수납형, 매립형 구성품들로 보아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다음은 테라스로 나가볼 건데요. 테라스가 건물 옆에 붙어 있어 한쪽에선 이렇게 산을 바라볼 수 있고요. 다른 한쪽에선 이렇게 단지 앞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열어둔 드레스룸을 통해 부엌으로 이동해 볼게요. 부엌은 거실과 일체형으로 넓게 잘 빠졌는데요. 먼저 왼쪽에 냉장고형 식품 수납장이 보이고요. 오른쪽엔 6인 이상 사용 가능한 아일랜드 식당 겸 홈바가 있는데요. 이동이 가능하니 편하신 위치에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싱크대는 한센 제품을 사용했고요. 주방 환기창,
싱크버런 가산정밀 제품에 SK 가스레인지와 한샘 M6 후드를 사용했네요. 다음은 바로 붙어있는 다용도실을 살펴볼게요. 먼저 왼쪽에 긴창과 난간대가 보이고요. 안쪽에 세탁기 자리와 린나이 1등급 보일러를 넣어놨네요. 공간이 넓으니 입구 아래 콘센트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공용욕실로 가볼게요. 공용욕실은 부부욕실과 비슷한 구조로 해바라기 샤워대를 추가로 넣어놨네요. 들어올 때 지나쳤는데 이렇게 중문 앞에 빌트인 수납장이 시공되어 있어요. 바로 작은 방에 들어가 볼게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벌써 아셨겠지만 해당 세대는 이렇게 가벽을 넣어 포름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